안녕하세요. 설날인데 성경 공부를 없애는데 실패했습니다. 우리 민족 고유 전통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떻겠어요? 외국인 노동자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사장님 나빠요. 아, 지난주 저희 창세기 이제 시작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보시기에 좋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선함의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기준. 아, 참고로 지난주 강의 안에 없으신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보시면 되고요. 이번 주 거는 두 번째 거는 저기 있는데 혹시나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면 저희 스튜어디스들이 갖다 드릴 수 있어요. 예. 아, 그래서 손을 드시면 두 번째 거 난 없다 해주시면 기내식처럼 갖다 드릴게요. 훌륭하네요. 자, 선악과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했잖아요. 실제는 선악과가 아니라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예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기 전엔 악에 대한 개념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다 선하니까요. 근데 그걸 먹는 순간 악이라는 게 발생하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성경에서는 악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인 것을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선악에 대한 굉장히 분명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 좀 얘기했지만 제1계명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죠.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진짜 본인이 킹 왕짱이에요. 네, 그냥 그거예요. 솔직히 성경은 더 재밌는 사실은요 지난주에도 좀 얘기했지만 본인이 왜 킹 왕짱인지 그렇게 엄청 설명하지도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하나님이 킹왕짱입니까? 그러면은 나는 그냥 킹왕짱이야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성경의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분들은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들이 당연히 계세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면 그럼 선한 하나님이야 이거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당연히. 근데 말씀드렸듯이 선한 일을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면 선한 하나님이 하면은 그 기준이 하나님입니까 납니까 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개념으로는 성경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성경은 그냥 아예 깔고 가거든요. 나는 선한 하나님이고 내가 하는 일은 다 선해. 근데 다시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조차도 신앙을 가졌다는 우리조차도 이거 되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게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내일이 되면 또 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요 다 이것 때문에 곤란해요. 제가 욥 얘기했죠. 제가 사실 요즘에 보리떡 교회하고 CIC에서 요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나 얘기 다 아시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사람. 근데 생각해보세요. 요나는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저는 늘 이 성경에 보면 말 안 듣는 사람 편인데 요나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어떻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수가 있냐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그럼 대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그만 그렇게 하나님 말을 잘 들어요? 그러세요? 아니, 본인들은 잘 듣지도 않으면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야 돼, 다시스로 갔으니 그건 당연히 걔는 그런 일을 겪어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너 오늘 누구 아무개 전도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 마음에 음성을 줬어요. 그럼 전도하십니까? 아, 하시는구나. 아, 죄송합니다. 저는 잘 안 해가지고. 아, 바꾸자. 이거 전도는 좀 그런 것 같아. 바꿔. 다른 걸로. 이걸로 하죠. 누구누구 너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이걸로 하죠. 누구누구. 이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 그리고 누군가 용서하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진짜 막 10여 년 동안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을 여러분한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푸시 해가지고 누구누구 야야야 요하나로 하죠. 요하나 와와와와 그게 써니를
용서해줘 랄랄랄라. 그러면 그분이 용서합니까? 사장님 나빠요. 여러분은 용서하세요? 용서해야 되는 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 용서하지 말래요? 예, 네? 용서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실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저희가 보면 그것도 그래요. 왜 아니 요나도 그 좀 말 안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 배 좀 다른 데 가는 거 탈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성격이 정말 못됐어요 보면. 아, 왜냐하면 와서 이거 막 폭풍을 일으키고 막 이거를 뒤집어 버린대잖아요. 이거는요 진짜 가까이 지내면 안 되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말 하나 안 들었다고 와서 막 배를 뒤집고 그러면 이거는 진짜 종교를 바꾸는 걸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예수 안 믿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더 짜증나는 거 뭔지 아세요? 그래서 배에서 막 와글와글해. 어쩜 좋지 막 어쩜 좋지 하니까 이제 우리가 제비를 뽑아보자 그래서 딱 뽑았는데 요나가 딱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사실 이런 일이 있어. 나 때문인 것 같아. 그러고서는 뭐라 그러냐면 야, 나를 배에 물속에 나를 던지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같이 배 타고 있던 사람 어떻게 또 그래? 그래요. 아니야 날 버려. 나 여기 난 이제 포기해. 그 사람들이 아 그러면은 하나님 이거는 우리 때문이 아니니까 얘를 버리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잘 보세요. 이 배 속에서 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물 속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물 속에 들어갑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물 속에 들어가 안 믿는 사람이 물 속에 들어가요. 자 여러분 지금 믿는 종교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 애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폭풍과 가라앉으면 이건 아름답죠. 믿을만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어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여러분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건 뭐가 크게 잘못된 건데 아니 말 한 번 안 들었다고 내 생각에는요 요나가 그전에는 말 듣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상은 어때요? 하긴 아까 전부터 제가 요나 얘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그닥 관심이 없어 보이긴 해요 여러분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요나는 그나마 말 잘 듣는 친구 같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트에서 하나님이 부를 만한 리스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얘를 보낼까 얘를 보낼까 있잖아요. 아 인맥이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인데. 근데 쭉 있을 텐데 그중에 1번으로 누굴 보내겠다는 거예요? 요나를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너다. 그러면 전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얘가 또 싫대요. 그럼 2번에 있는 애 보낼 수 있고 3번에 있는 애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집착이 심해요. 그렇잖아요. 굳이 얘가 꼭 가야 된대.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했지만 배를 막 뒤집어 엎고 막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튼 제가 이 긴 얘기를 했는데 핵심은 뭐냐? 이게 요나서는 진짜 재밌어요. 요나서는 요나가 니느웨 가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 이제 실컷 보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무서워해서 안 간 느낌이 나요.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 사납다고. 근데 실제로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무섭지 않았어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싫었어요. 싫으니까 알고 있었어요. 요나는 아 이거 얘기하면 얘네 회개하면 얘네 이렇게 되면 이거 안 되는데 이래서 이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요나 얘기는 나중에 3월에 하기로 하고 그 뭐죠? 이 요나서 자체가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쫙 나타나요. 그잖아요. 막 풀 쫙 나가가지고 그 밑에서 이제 요나 구경하려고 그러거든요. 얘네 이제 확 망해버려라. 그런데 물 벌레가 와가지고 이거 막 나무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얘가 짜증을 낸단 말이에요. 확 버럭 승질을 확 그랬어요. 그 하나님 팍 나타나가지고 야 인마 너 그거 하나 그거 가지고도 그렇게 승질을 냈는데 저기 안에 있는 애들이 몇 명인데 내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니 걔네를 할 때 그 얘기인 거예요.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게 요나가 보기에는 선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왠지 아세요?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느느의 사람들은 받아들여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많아요. 진짜 되게 많아요. 아브라함 얘기해볼까요? 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뭐라 하냐면 두 가지를 약속해요. 부동산하고 후계자. 그렇잖아요. 부동산하고 후계자를 약속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면 이분이 뜸을 정말 잘 들이세요. 뜸 들이는 데는 이분만한 분이 없어요. 정말 화가 나는 게 그 다음 해에 사례죠. 사례 맞나? 그렇죠. 아 자꾸 막 뭐 걸린 느낌이 나서 여하튼 사례가 다음에 애 낳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우리 사례 양이라 그러면 좀 미안하고 뭐라 해야 돼? 사례 씨 임신을 못 하잖아요. 근데 진짜 짜증나는 건 뭔지 아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정말 최악인 부분인데
실제로 이 아이가 100살 돼야 나오잖아요. 그때까지 걸핏하면 나타나서 애 줄 거라 그래요. 아시죠? 아, 이 부분 몰라요? 그러니까 애 준다고 70살에 얘기해서 가랑 땅 가라 그래서 막 하고 막 별의별 고생을 다 하는데 이거 안 되려나 할 때마다 푸시 나타나서 내가 줄게 딱 그러고요. 그리고 또 애가 안 나와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 아브라함이 이해가 가요. 여러분 이해 안 가십니까? 저 같아도 사례가 아닌 다른 그 여자분이 사례 여사님이 추천했잖아요. 얘가 좋을 것 같다고. 그렇잖아요. 이거 추천해준 거예요. 구매를 추천한 거예요. 고객님께서는 이게 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 한 것도 하겠다 그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가지고도 또 그러고. 그러니까 막 정말 화가 나는 건 보면은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는 내가 기준이 돼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시면 선한 하나님. 그렇다고 이런 일이 아예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많이 일어나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진짜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되돌아보면 선한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선한 일들이 진짜 많아요.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나간 선한 일은 지나간 것뿐이죠. 그죠? 지금 안 풀리고 있는 일이 나에겐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막상 하나님이 뭔가 딱 하면은 그냥 그 하나님이 꼭 이게 하나님이 한 것 같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해요. 다시 돌아와서 선한 일을 해서 선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기준이 되는 건데 하나님은 나의 창세기 때부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얘기예요. 야, 내가 킹왕 짱이다. 내가 선해.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다 선해. 그럼 나는 뭘 해야 돼요? 난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그때 우리 업계에서 자주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믿어라. 딴딴딴. 믿어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기준이 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기준이 된다는 얘기는 납득되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면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에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와이프가 이거 한번 얘기해보죠. 사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왔을 때 혼자 왔어요. 와이프랑 딸들이 미국에 아직 있습니다. 진정한 제 안식년은 이제 시작인 거죠. 이거 녹화하고 있는데 하여튼 근데 이제 저희 와이프가 이제 저를 믿을 거 아닙니까? 저를 믿잖아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아, 난 남편을 믿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죠. 제 아내가 저한테 믿는다고 해놓고 제가 가는 곳곳마다 전부 CCTV를 설치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CCTV가 전부 있어서 빈 공간이 하나도 없고 제가 교회 오는 길 CCTV 다 보고 내 사무실 여기 제가 가는 모든 곳마다 다 CCTV를 설치해서 저희 와이프가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한국에 혼자가 있지만 나는 당신을 믿어라고 해요. 자, 우리 와이프는 저를 믿는 걸까요? 못 믿는 걸까요? 못 믿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보이잖아요. 모든 게 다 납득되어지잖아요. 모든 게 다 이해되어지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구해요. 더 흥미로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뭔가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뭐 하기 시작하냐? 이것도 흥미로워요. 내가 뭐를 이해하면은 그 목적은 늘 똑같아요. 내가 뭔가 이해하고 납득하려는 거는 목적은 늘 뭐냐? 제어하고 싶어서예요. 제어하고 싶어서. 이게 뭐 무슨 얘기냐 하면요, 내가 뭔가를 이해하고 납득하게 되면요 나는 그걸 제어할 그런 거 있어요.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치죠. 아유, 말을 안 듣는다. 막 오토바이 타고 막 이대팔 가르마 하 이대팔 아니구나 뭔 가르마가 말 안 듣는 가르마지. 하여튼 막 그러고 막 왜 오토바이 막 왜 공부하기 싫어 막 그래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무슨 이게 말은 막 했지만 실제로는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납득하지 못하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해하고 납득해지면 그때부터는 그 존재를요 제어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은 보이니까 어떻게 움직일지. 그래서요 이것도 좀 이따 뭐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걸 공식화합니다. 공식은 되게 뭐뭐를 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린 당황을 해요. 열심히 공부를 하면 성적이 나온다. 열심히 일을 하면 진급을 한다.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면 설교를 끝내주게 잘한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이루어진다. 우린 다 공식화하고 싶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럼 내가 그거를 공식화한다는 거 내가 제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납득할 수 있어요. 내 눈에 다 보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 안에 넣고 싶어요. 그러니까 막 기도빨이 좋다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기도빨. 왜냐, 무슨 표현이냐면 기도를 막 하면 이제 그게 응답을 받는다는,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저는 기도빨이 되게 좋아요. 아, 전 너무 기도가 잘 이루어져서 요즘 기도를 좀 등한시하고 있어요. 교만해질까봐 이미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를 들어 뭐 1,000번째, 야, 그건 헌금인가? 아, 제가 요즘에 기존교회를 잘 아부지로 갔구나. 여하튼 막 뭔가 기도를 막 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공식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 그거를 안 들어준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두 가지 반응으로 나오세요. 내가 기도하는 거에 대해 뭐 세 가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 아시잖아요. 뭐예요? Yes, 그리고 뭐죠? No, 그리고 또 뭐예요? 기다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 안 해도요, 결국은 뭘까요? Yes, No, 기다려요. 안 그래요? 아니, 기도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아, No가 Yes나가 되면 그건 기도할 만하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기도를 안 해도 결국 Yes, No, 기다려라면 뭐하러 기도를 열심히 합니까? 근데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요 제어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의 공식에 집어넣고 싶어요. 내가 뭐 예배도 빠지지 않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여 주신다. 그리고 너무 마음 안타까운 일이기도 한데, 제가 이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저희 업계는 이걸 정말 잘 쓰기도 합니다. 막 이걸 하면 이게 이루어질 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딱딱딱 열심히 나 여러분 열심히 해서 하나라 희결날지가다 하면 막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거 끝내주게 잘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이걸 넘어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잘 들으세요, 이해가 안 되는 분이에요. 두 번째, 이봐요, 두 번째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두 번째 걸 얘기하려고. 두 번째가 뭐일까요? 제어가 안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제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공식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기도 플러스 헌금 플러스 주일 출석 플러스 뭐뭐 이꼴 뭐뭐뭐 이렇게, 이게 하나님 이렇게 안 돼요. 하나님은 공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식이 아니라 어떻게 일하시냐면, 하나님은 드라마처럼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스토리인 거예요, 드라마.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너에게 아들과 땅을 줄 거야, 딱 아브라함한테 했는데 그때 막 안 주고 있다가 또 나타나가지고 줄 거야, 또 나타나 줄 거야, 막 그 사이에 막 별의별 일 다 일어나잖아요. 막 조카 구출하러 갔다가 뭐 그러잖아요. 그 뭐 그전 막 다른 그 여종하고 막 그랬다가 막 난리가 나잖아요. 여종이 그러니까 그 뭐죠, 아들하고 집 나갔다가 막 난리 나잖아요. 막 그 날 왜요? 드라마, 드라마. 하나님은요 그 드라마 즐겨요. 또 이분이 드라마 광이에요. 진짜. 성경을 보면 드라마 막 출애굽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걸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물론 아무 느낌 안 드시겠죠. 아무 느낌 안 들어요. 근데 저는 보면은요, 저보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 좋은 분들, 그런 분들이 자기는 그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를 받아 먹으면서 약속의 땅에 가는 그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하고 싶으세요? 전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정도 되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서 약속의 땅에 가는 거는 좀 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도 되면 약속의 땅을 이집트로 가져와야죠. 안 그래요? 아니 능력이 그 정도, 전능하다며요. 전능하면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막 약속했다 막 이런 거. 홍해 정도 해줘야 되니까 그 정도는 다이나믹한 걸 좀 보여줘야죠. 홍해를 딱 건너 딱 갔는데 또 뭐예요? 또 40년을 더 가라는 거예요. 또 있어요. 이것도 흥미로운 건데 만나 어떤 분들은 만나 하면 막 그것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만나 진짜 흥미로워요. 만나 먹으면 좋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어떤 분들은 그래요. 밥 안 해도 되니까 좋지 않습니까? 밥 안 해도 되면 좋지 않아요? 바보 같은 생각이 거죠.
만나는 맛은 잘 모르겠는데 만나의 특징이 있어요. 만나의 특징은 잘 아시잖아요. 만나는요 우유배들 비슷해요. 그죠? 분할 분량만 오잖아요. 그 진짜 우유배달은 비슷해요. 요즘 제가 우유배달을 요즘 안 받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요즘도 우유배달이 공휴일이 다음날 있으면 두 개를 한꺼번에 갖다 주나요? 아 그런가요? 아, 여러분 우유 잘 안 드세요? 칼슘이 모자르세요? 만나도 똑같아. 그날 분량 나오는데 다 그 뭐죠? 이제 안식일이 됐을 때는 그 전 이틀 분량이 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아, 그 매일 뭐 오지 않습니까? 아 저는 만나는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이건 최악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맨날 만나가 온다는 건요 이거요 다음날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루 분량을 준다는 건 야 그냥 너요 이틀 분량을 주면 다 먹고선 살찔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루 분량 그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저거 한 게 하나님은 되게 밀당의 달인이신 게 하루 분량을 주는 이유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요 나의 미래를 만들어 놓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 미래를 어떻게 하고 싶냐면 제어하고 싶으니까 내 미래를 보고 싶어요. 예상 가능하게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특징은 이런 사람들 어디다 갖다 놓냐면 광야에 갖다 놓는 거예요. 광야의 특징 뭔지 아세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고기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가축 기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날 분량만 줘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느낌에 아유 그럼 내일 오늘도 만나가 일용할 양식 안 그래요. 만나를 이렇게 매일매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서 그날 분량만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다음 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불확실성.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하나님이 왜 이런 식으로까지 이 사람들을 거기다 밀어넣느냐. 불확실성이 더 커질수록 드라마의 증폭이 커질수록요 믿음이란 게 커져요. 이건 별 수 없어요.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게 커질수록 믿음이 들어가는 건 적어요. 공식화되어질수록 띵띵 땅땅뿡뿡 빵 하면은 딱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좋은 학교 가고 이렇게 해서 내 사업은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요 믿음이 들어갈 요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 저는 단 한 번도 아 제가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고 너무 건강해서 막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식스팩이 생기고 그리고 애들이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요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분 보신 적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내가 너무 다 누리는 게 너무 많아서 난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난 전 본 적 없어요. 대신에 이런 경우는 많이 봤어요. 죽을 병 걸리고 그죠? 사업이 망하고 애가 오토바이 타고 그러잖아요? 막 이러면 난리가 나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네, 왜 그러냐? 말했잖아요. 그 삶에 공식이 깨지기 시작하고 드라마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장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세요? 막장 드라마의 특징은 뭐냐면요 격해요. 짱짱 짜자장짱 짜자장짝 막 그러고 얼굴이 막 클로즈업 되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그리고 막 비밀이 또 엄청 많아요. 상상하지도 못하고 막 출생의 비밀에서부터 막 나오잖아요. 근데 막장 드라마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다음 편이 보고 싶어요. 그지 않아요? 알아요. 이걸 보고 있으면 나에게 백해무익해요. 이걸 보고 있는 건 나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다. 심지어는 진짜 고칼로리 막장 고영양가의 막장 드라마는 다 보고 나면은 진짜 인생이 허무해지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진짜 드라마 저희 집 텔레비전이 없기 때문에 드라마 자체를 못 보는데 깜짝 놀란 게 몇 년 전이었어요. 여러분 그 드라마 보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떴다 장보리라고 있었어요. 아세요? 모르시나? 떴다 장보리라고 있었어요. 그것도 막장 드라마요.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그 3, 4년 전인가 저희 어머니가 한국에 놀러 오셨어요. 저희 집에. 근데 갑자기 드라마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이.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TV가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든 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랬더니 떴다 장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막 다운을 받고 막 해가지고 엄마한테 보여줬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어머니가 막 보기 시작했는데 지나다니던 저희 와이프가 이렇게 뭐 집안일하면서 지나다니다가 갑자기 슬슬 멈춰서 그걸 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옆에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딸 둘이 그 당시만 해도 초등학교 뭐 4학년, 2학년 그랬어요. 걔네가 왔다 갔다 거리다가 할머니 이거 뭐예요? 하더니 띵끌띵끌 보더니 또 앉아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 와이프, 어머니가 가고 나서 저희 와이프와 애들은요 떴다 장부를 끝까지 다 봤어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
그러니까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니에요. 막 우리 영혼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내용은 당연히 아니죠. 근데 뭐냐면 끝에가 되면 다음 걸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막장 드라마 이야기를 막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은 보면 진짜 막장 드라마예요. 그잖아요. 막 다음 내용을 물론 여러분 성경 많이 봤으니까 막 그게 그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30년 동안 애를 막 준다 놓고 막 안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막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믿음이 언제 생기냐 하면 막 막장스러울 때 생기는 거예요. 막 예상하지 못한 게 막 빵빵 터지고 막 그러면은 내 공식이 무너지고 내 삶의 드라마가 시작되고 재화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종교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막 금식기도원에 가고 막 기도를 막 새벽기도에 막 나오기 시작하고. 저도 이제 아침기도에 가끔 나오지만 가끔 이렇게 안 나오시던 분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약간 긴장돼요. 아침기도에 안 나오던 분이 나오게 되면 이분이 좋은 일로 나오는 걸까요? 안 좋은 일로 나오는 걸까요? 저는 단 한 번도 애가 우리 애가 이번에 정말 원하는 학교를 갔으니까 이제 40일 깊은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번에 내가 사업이 너무 잘 됐으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다 없어요. 뭔가가 안 그러니까 보면 막 긴장 뭔 일이 있나 막 그렇게 되는 거죠. 막 남자친구랑 헤어졌나 뭐 그렇게 여하튼. 근데 그때는 이제 드라마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같이 내가 기준이 돼 이럴 때 내가 기준이 되는 게 흔들려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기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그러니까 여기 와서 막 기도하고 막 은혜 막 이 한다고 집에 돌아가면 그 후졌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근데 뭐가 바뀌냐? 시선이 바뀌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내 기준으로는 지금 있는 상황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지금 돌아가 일 일어나는 일들이 선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럼 막 그랬는데 뭐가 바뀌냐? 이게 기준이 바뀌어요.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제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선하게 일하실 거야 라는 거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때 이걸 우리 업계에서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보시면 막 주여 근데 상황 하나도 안 바뀌는데 그 사람 보면 그 다음부터 뭐가 생겨요? 마음의 평화가 생겨요. 그잖아요.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마음의 기쁨이 생겨요. 뭐냐 하면 기준이 바뀐 것뿐이에요. 내 기준으로 봤을 땐 선한 일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 기준이 바뀌어서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시니까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선함이 있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시작하면 그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 우리 뭐예요 출애굽 할 때도 막 이 친구들이 막 우상 숭배했다가 빡빡빡빡빡 하면 이게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사실 그 내용이에요.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하여튼 너무 이 얘기를 오래 하면 어디까지 했지?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창세의 과정은 무질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질서가 잡힙니다. 말씀과 질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름다움이 발생해요. 근데 이게 창세의 과정이면서도 뭐 빛이 있으라 하시매 오라라 하시매 뭐라라라 이제 무질서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질서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가면 아름다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창세에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원리는 지금의 우리 삶에도 똑같아요. 우리 삶도 뭐 제가 날 것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무질서에 하나님의 말씀, 꼭 그 질서가 우리 안에 잡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뭐가 되냐면 그게 아름다움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경은 많이 아는데 그 삶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질서가 들어갔을 땐 그 삶은 아름다움으로 바뀌어지거든요. 성품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질서가 잡힐 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일요일 아침마다 모이는 이유는 사실은요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이거 하려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내가 기준이 되려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질서가 되는 데서 흔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와서 우리가 막 노래 부르잖아요. 막 노래 부르고 막 뭐 영화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나를 막 웃기려고 그러고 막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어떻게든 어르고 달래가지고 이거 다시 자 이거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일요일 아침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소그룹 왜 합니까? 소그룹도 사실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해가지고 막 삶의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 하지만 이래서 하나님 우리 질서되고 그래. 그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이야 해가지고 또 이제 막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도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엉망진창이 와서 얘기하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한테 우리가 내 그 기도의 과정 중에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어져서 아 맞아 하나님 선한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지 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기도예요. 말씀을 왜 봅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내 삶 속에 내가 기준이었다가 아 그렇구나 내가 봤을 때 선한 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지 이거를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그냥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이 업계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제 창세의 과정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의 삶의 하나의 원리이라는 말씀이죠. 자, 그렇게 얘기하고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하고 할게요. 뭐 길게는 안 하고요. 그 우리 친구들이 이제 그 뭐죠?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리고 선악과 너도 먹어. 그래가지고 옹냥 해가지고 이제 탁 해가지고 하나님 지식 나타나가지고 야 아드마 어딨냐 그랬더니 숨어있다가 탁탁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혼나잖아요. 이렇게 막 혼나는데 뭐 혼나는 얘기에는 뭐 다르게 여러 개 할 수 있는데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건 여기서 이제 최초의 복음이라는 게 선포가 됩니다.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5절 발음이 안 되네요.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와 여자를 서로 원수되게 하고 이게 이제 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네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자의 이 부분이 중요한데 여자의 자손이 네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래서 많은 신학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게 최초의 복음의 선포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자의 자손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이 뒤꿈치를 물고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를 깬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신학적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은 되게 제가 아까 드라마라는 표현을 썼지만 멜로드라마예요. 생각해보세요. 선악과를 만들어놨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자기가 아닌 걸 선택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걸 선택했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막 인간하고 같이 정말로 이렇게 막 연애하면서 이제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깨진 거예요. 그럼 너무 당연하잖아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데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데 여자가 난 당신이 싫어. 다른 게 더 좋아. 그렇게 가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 스토리는 어떻게 되냐? 그 다음 스토리는 이런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랑의 버림을 받은 존재가 자기 신을 버린 존재를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래서 막 어리고 달려요. 막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너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그래도 네가 믿을 만한 게 나밖에 없고 막 그러면 근데 이 여자가 야! 또 좋대요. 또 어느 날은 그렇지 그래도 또 하려고 했는데 또 아니 그래 또 막 그러면 또 어리고 달리고 이게 뭐야?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다예요. 진짜로. 네. 그 핵심은 뭐냐면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막 얘기해요. 죄가 나쁘다. 죄 나빠요. 근데 죄보다 더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성경은 너 죄 짓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본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을 때 내 안에 죄라는 게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최초의 복음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싫다고 하면서 막 발버둥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서 나는 너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고 구애를 하는 것의 가장 절정의 장면이 뭘까요? 십자가요. 야,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보세요. 가장 유명한 성경 말씀 있잖아요. 뭐죠? 요한복음? 그 뭐라고 나와 있어 거기? 하나님이 세상을
그러니까요. 로맨스예요, 이거. 이게 제일 이게 진짜 중요해. 이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처럼이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 정도예요. 왜요? 뭐 딴 게 생각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 정도 사랑하사. 그러니까 this much예요. 이 정도 아니죠? 그러네.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 세상을 이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만큼이 어느 만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당신은 얼마나 사랑해? 하나님만큼 땅만큼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잖아요. 이만큼 어느 만큼 사랑하냐 그 다음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만큼 사랑하사 로맨스입니다. 어느 만큼 사랑해? 그다음 뭐라고 나와요? 독생자를 그러니까 어느 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줄 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누구든지 그렇죠? 누구든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렇게 나가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게 사실 다 완전히 이걸 압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엄청 엄청 사랑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싫어요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를 보여 어느 정도 보여줘야 네가 나한테 돌아올 수 있어 막 그러는 막 울면서 네, 그런 거예요. 내가 너 얼마나 어느 정도 사랑해야 돼? 그러고서는 보여주는 게 내가 내 아들을 그럼 죽이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이를 믿으면 이 무슨 말은 뭐냐면 그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믿으면이라는 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제가 말했죠. 믿음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해요. 이거 되게 이거 한참 뭐 어차피 남는 게 시간이니. 부부 여기 결혼하신 분 많이 계시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100% 아십니까?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막 수십 년 돼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결혼을 하고 사십니까? 100% 모르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 믿음이란 게 들어오는 거예요. 보시면 이게 흥미로워요. 보세요. 결혼을 할 때 아예 모르고 결혼하진 않아요. 그렇죠? 사실 결혼할 때 딱 두 가지 봅니다. 뭘 보냐 하면 하나는 이 사람이 능력 있느냐 봐요. 그렇잖아요. 능력 있느냐. 이제 여성의 얘기입니다. 여성. 죄송합니다. 여성의. 능력 있느냐 봐요. 날 먹여 살릴 능력 있느냐. 두 번째 뭐냐. 이건 더 중요하기도 한데 이 사람이 나 사랑하냐 이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만 봐요. 물론 여러분 외모도 봤을 것 같지는 않긴 한데 하여튼 그러잖아요. 이 두 개 봐요 주로. 능력 있냐? 나 사랑하냐? 이 두 개 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나랑 결혼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 두 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얘는 능력이 있다? 오케이. 얘는 나 사랑한다? 오케이. 그럼 뭐예요? 청혼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 100% 알고 결혼해요? 아니죠. 결혼하고 나서 놀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놀라고 계시지 않으세요? 이 새끼 봐라 막 이러면서 그래서 너무 놀랄 때마다 여러분 막 사자성어를 날리시지 않습니까? 우리 여자분들 작작 좀 해 작작 좀 해라 근데 웃기는 건 이 사람에 대해서 100% 모르는데 두 가지 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능력이냐 나 사랑하냐 그러면서 100%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가 분명하면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신앙도 똑같아요. 성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딱 두 개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딱 두 개. 첫 번째 뭘까요? 나 능력 있어. 나 능력 있어. 이거 얘기해요. 야, 내가 너 그래도 30평대 아파트 해줄 수 있어. 하나님 능력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요. 막 나는 능력이 하나님 뭐 저쪽 하잖아요. 두 번째 뭐 얘기할까요?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이 두 개를 끈덕지게 해요. 진짜 흥미로운 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푸시기 나타나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소개의 하나님이에요. 나타날 때마다 자기소개예요. 빵! 나는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 막 하잖아요. 보면 약간 되게 없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주위에 막 자기소개 많이 하는 사람들 좀 없어 보이잖아요. 난 어느 회사 사장이고 막 특히 나한테 잘해줬는데 그거 잘해준 거 갖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되게 싫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래 팍 나타나가지고 이집트에서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난 능력 있어. 그리고 난 너를 사랑해. 이걸 다시 기억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흥미로운 그 다음인데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걸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100% 알고 받아들입니까? 안 알고? 아닌데 100% 모르고 받아들입니까? 결혼 똑같아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확실하면. 그럼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요 모른다는 거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개는 확실히 보여줘요. 근데 나머지는 잘 안 보여줘요. 예를 들어 아, 난 능력 있고 해 이렇게 해. 그리고 우리는 뭘 하냐면 그럼 내 삶을 어떻게 책임져 주실 건지 저한테 A4 7장으로 요약을 해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거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은 안 알려주면 하나님이에요. 안 알려줘도 더럽게 안 알려줘요.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요 두 개는 가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고 난 널 사랑해. 나머지는 서프라이즈. 이 서프라이즈의 의미는 뭐냐면 믿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어가는 과정에서 친밀감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너무 안타까워요. 그거는 하나님의 목적 다른 데 있어요. 뭐냐하면 하나님의 목적 이게 또 흥미로운 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우리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은 붙여주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위에 내 생각을 보면 정말 너무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럼 우리 생각이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사람을 허락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나의 기준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기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준 뭐냐면 이게 진짜 의미로운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바랄까요? 하나님은 이걸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길 원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주위에 예수님 닮아가기에 적합한 인간들만 붙여놔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감사해야 돼. 왜?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어머, 얘는 우리 최 집사 완전 십자가 못 박겠다. 딱 붙여줘야지. 어머, 얘는 우리 이 집사 막내가 되면 십자가에 이 집사를 못 박겠다. 딱 붙여줘야지. 그러니까 주위에 난 인간 너무 싫다.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한 설날 명절 특집 세트 선물 세트 그런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 잘 먹고 잘 살았으면 큰 관심이 없어요. 관심 조금 있기는 한데 큰 관심은 아니에요.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관심이 있는 목적은 뭐냐 이거예요.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약속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이거를요 계속 얘기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이거 막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친밀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딱 봐서 이거는 좀 근사하게 살면 나랑 친해지겠다. 그러면 좀 근사하게 둘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조금 빈티가 나야지 나랑 친해지겠다. 바로 광야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가서 막 친해지고 막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때가 되면. 자, 아직도 종교를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근데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성경은요 간단해요. 원래 내 거였던 애를 다시 내 거 만들고 싶다예요. 이게 사실 성경 처음부터 끝이에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내가 뭘 하면 될까 하다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까지 요한복음 3장 16 누구든지 이를 믿으면 너는 나를 지금 100% 이해할 수 없어. 하지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거 근거해서 우리 한번 가보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를 받아들이면 그리고 두 가지 말. 이 사람 능력 있다. 이분 능력 있다? 그리고 이분 나 사랑한다. 이거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이제 신앙 오늘부터 1일인 거예요. 내가 이걸 못 받아들이면 그때 이제 신앙 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이것을 위한 도움의 도구일 뿐이에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설교 듣고 예배 오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 어느 정도예요? 이 정도 사랑. 그잖아요? 죽을 때까지 날 사랑하셨구나. 이거 알고 앞일은 아직도 굉장히 불분명하지만 이거를 붙들고 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분명하면 할수록 드라마가 일어나면 할수록 공식이 무너지면 질수록 제어가 안 되면 안 될수록 이해가 안 되면 안 될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이만큼 부자였어요. 이게 자랑이 될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돈 누가 줬어요? 하나님 준 거잖아요. 나 되게 건강했어요. 그게 다 자랑이 될까요? 전 그것도 자랑 안 돼요. 왜? 건강 하나님 줬잖아요.
아, 내 자녀가 이렇게, 그것도 하나님 줬잖아요. 그나마 하나님한테 나중에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밖에 없어요. 와, 하나님, 내가 그래도 거기 저기서 살 때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함께 할 수 있어서 그거 너무 좋았어요. 사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나마 우리가 이 주어진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얼마나 부유한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애들 잘 키웠는지가 아니에요. 그거 다 사실 주어지는 거예요. 대신 그나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매 순간순간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다, 그거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믿어가는 거죠. 그리고 친밀해지는 거.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있잖아요. 그분들 보면은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막 앉아서 막 성경 쓰고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 돈 많은 분들은 거의 못 봤어요. 어쩌면 돈이 없어서 그거 하고 계신지 모르는데. 근데 저는 그건 느꼈어요. 저희 아버지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평균 연령이 거의 막 75세 그렇습니다. 올 권사님. 근데 보면은 정말 정말 인생 어렵게 살았는데 되게 평화스러우세요. 왜 이렇게 봤나 했더니 이분들이 그거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나이가 되니까 다 소용없다는 거. 자식도 소용없고 재산도 소용없고 다 소용없어요. 대신에 이분들이 자꾸 말씀을 붙잡고 막 쓰고 막 이거 하는 이유가 하나님하고, 물론 곧 있으면 가까이 되긴 하시겠지만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의 묘미를 더 누리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해물이 다 사라져버렸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그것만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삶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있죠. 근데 삶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을 하다가 내가 기준이 되고 내 시선이 되고 내가 이해하고 싶어하고 내가 제어하고 싶어하고 모든 걸 공식화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린 인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감사한 건 뭐냐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세요. 정말 부르세요. 때론 보내요. 훅훅 정신적으로 막 광야가 있고 막. 근데 이게 진짜 저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의 묘미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놔요. 저도 놔요. 여러분, 저는 이 업계에 있는데도 놔요. 자주 놔요. 전 정신줄도 자주 놔요. 근데 진짜 묘미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놔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는다는 거에 있어요. 여러분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아니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데리고 오세요. 말씀을 통해서인지 주위 사람을 통해서인지 뭐 어떻게든지 간에.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네 안에서 너 사는 동안 네가 기준에서 뭔가 행복하려고 바둥바둥 사는데, 야, 진짜 묘미는 너 나와 친밀해지는 거가 너의 진짜 기쁨 아니겠니? 막 이래가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억하고 누리는 게 크리스찬 삶이에요. 진짜 진짜 대단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막 기도가 잘 이루어지는 분들 있잖아요. 믿음이 얕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대단한 사람들은 기도가 하는 족족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기도 하는 족족 안 되는 막 기도하는데 막 건강 주세요가 막 건강 약화되어 가고 막 하나님 사업이 다시 좀 이 어려운 위기만 어떻게 해주세요 막 부도 나고 막 하나님 오토바이 탄 우리 애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럼 막 그러면 애가 막 실종돼 버리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 하나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이 정도 되면요 광신도거든요. 그 말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 되면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뺏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친밀하니까.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 그대로 가져오세요. 하나도 안 했으니까.